안녕하세요, 이문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늘 하나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이 바늘은 조금 특수한 바늘이에요. 자,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자, 이 바늘은 우리는 니트 프로라는 회사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회사 이름이 좀 달라요. 니트 픽스예요. 그래서 그 니트 프로는 유럽 쪽으로 공급하고 납품하는 업체의 회사명이고, 같은 공장을 쓰는 건지 제가 그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쪽이 달라요. 얘는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수입되는 건 니트 프로라는 회사의 제품이 정식 수입이 되고 있고, 니픽스는 정식 수입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직구 등을 이용해서 구매를 해야 해요. 근데 니픽스는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실도 좀 이렇게 특이 자기네 고유 브랜드 실들을 많이 판매하고 해서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니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수입을 안 하고 바늘만 수입을 하는데, 니픽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자질구레한 그런 부자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도구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막 한창 그 극초보를 못 벗어났던 그 시절에 여기를 알게 됐는데, 저는 막상 니트 프로를 썼지 니픽스는 안 썼었어요. 근데 항상 바늘이 거의 같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탈 바늘도 그렇고 뭐 심포니 우드도 그렇고 계속 같은 제품만 판매를 하다가, 근래 이제 몇년 전부터는 이제 차별화를 좀 뒀어요. 그래서 니트 프로 제품이랑 니픽스 제품이랑 두 가지가 좀 메인은 좀 같은데, 이제 점점 다른 바늘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즘 많이 쓰시는 니트프로의 진저라는 바늘도 그렇고, 그건 니픽스에서는 나오질 않는 바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바늘, 이 니픽스의 라디안트라는 이름을 가진 바늘이에요.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보시면 라디안트 우드 니들 셋이라고 써 있는데, 이 바늘은 이제 조립식이라고 흔히 부르죠. 인터체인지 바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바늘 팁과 이 케이블 부분이 별개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런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요 바늘 앞에 부분, 요 부분을 팁이라고 부르죠. 바늘 이팁 부분이 있고, 이 부분하고 이 케이블 끈 부분을 합체를 해서 쓰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는 바늘이 조립식 바늘이에요.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와, 굉장하다, 막 특이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늘 이게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조립식이 나온 지. 근데 저는 더 오래된 튤립의 조립식 코바늘을 써본 적이 있어요. 아주 쓰레기였답니다. 근데 대바늘은 그래도 좀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조립식 바늘, 제가 예전에 대바늘 소개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 연결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 부위를 연결을 하는데, 이 심포니 우드, 저는 이제 심포니 우드도 있고 뭐 노바 메탈도 있고, 그런데 이게 회사가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이렇지만 공장은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딱 인도 품질이에요. 그래서 케이블과 이 케이블 연결되는 바늘 뒷부분, 이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바늘이 몇 개나 있답니다. 근데 케이블을 여러 개를 돌리다 보면 개중에 다행히도 맞아 떨어지는 애가 있어. 그럼 그 케이블은 갈지를 못하고 계속 걔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뽑기가 있는 바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바늘을 쓰다 보면요, 우리는 흔히 걸림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나무 부분과 이쇠 부분이 연결되는, 이 메탈, 쇠는 아니죠, 메탈 부분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걸려요. 손을 이렇게 쓸쓸하게 해보면 유난히 심하게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 얘도 보면 이 뒤쪽은 괜찮은데 앞쪽이 좀더 걸리네요. 글씨는 쪽 보시면 여기 원래 이또 니픽스나 니트프로 바늘 정말 유명한 게, 바늘 사이즈를 위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했나요? 그래서 이제 뜨개질을 좀 하다 보면 바늘 글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어이가 없죠. 이렇게 각인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늘을 그 자에, 바늘 사이즈를 재는 그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를 사용해서
사이즈를 매번 이렇게 측정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뜨기를 하다 보면 이 정도 굵기면 이게 4mm 전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4mm 전후로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근래 이제 새로 나온 애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메탈 부분에다 각인을 해놨어요. 아, 각인은 아니다. 코팅을 해놨군요. 찍어놨네요. 그래서 약간 각인 느낌이 나게 오돌도돌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각인은 아니고 인쇄네요, 인쇄. 그래서 얼마나 잘 버텨줄지는 제가 아직 그렇게 오래 안 써봐서 모르겠고, 요 위에 저는 이게 낙서인 줄 알았는데, 유럽식은 미리수를 사용을 하는데, 물론 유럽식도 호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미리로 표시를 많이 하고요. 위에 보면 7자가 써 있는 이게 7호가 미국식 사이즈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표기를 해줬네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자, 줄자를 이용해서 이 바늘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 바늘을 쇼팁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발음이 세죠? 쇼팁이라고 부르는데 이 쇼팁을 어디다 쓰냐면 짠 이런 소매에다가 쓴답니다. 그래서 이 쇼팁의 길이에 따라서 케이블 길이도 결정이 되고요. 이 케이블과 쇼팁을 합친 길이를 전체 이 소매 바늘류 쇼팁 바늘의 길이 전체 길이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40cm다라고 하면 이 케이블이 40cm가 아니라 이 바늘 끝에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다음 바늘 끝까지 그총 길이가 40cm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이제 많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40cm고요. 그리고 50cm 바늘도 있고 60부터는 이 팁이 원래 긴 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60에다 긴 팁을 쓰면 굉장히 뜨개질이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이 이하로도 나와요. 그래서 23cm짜리가 있고 더 짧은 것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더 짧은 건 관심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얘를 한번 재볼게요. 얘가 5cm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5cm가 아니라 7cm라고 들어서 7cm인 줄 알고 샀죠. 7cm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짠 바늘팁이 7cm예요. 네, 7cm 맞죠. 맞죠. 맞아요. 맞는데 연결을 하면 이 위태가 생겨요. 제길. 그래서 바늘이 8.5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은 그래 맞아 7cm야. 근데 이 바늘 케이블에 여기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 하고 정말 저는 이총 길이가 7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아 사야지 그래 사는 거야 막 이래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산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앞에다 한다 그러고 지금 막 횡설수설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피곤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고 있는데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선물을 잘 받아서 이렇게 리뷰를 올릴 수 있게 돼서 이 영상을 빌려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자면 이팁 길이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사서 오랫동안 써온 팁이에요. 그 바늘이에요. 소매 바늘 40cm짜리인데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얘보다 훨씬 짧잖아요. 전 그래서 이걸 너무 원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예전에 23cm 소매 바늘을 한번 테스팅만 해본 적이 있는데 23cm는 이 팁이 더 짧아요. 그래서 5cm예요. 그래서 제가 잡았을 때 잡을 곳이 없는 거죠. 제 손과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5cm면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늘이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23cm의 그 로망을 버렸어요, 제가. 1차로 버리고 그새 바늘은 테스팅 이렇게 잡아보기만 하고 엄두가 안 나서 쓰지도 않고 그냥 벼룩을 해버리고 직구했던 바늘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야망 함뜰을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바늘들을 소유하고 계신 멋진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이거 얘기가 나오고 강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팁길이랑 이런 걸막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막 불태웠었는데
자꾸 얘가 새죠. 이 길이가 왜 중요하냐? 일단 이 길이가 중요한 이유는 내 손이 이렇게 잡아서 지지가 되는 길이어야 뜨개질을 할때 당연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지만 40cm의 줄을 기고 이렇게 뜨잖아요. 뜰때이 길이가 길면 회전을 잘못 돌아요. 이게 좀더 짧아야 바늘이 편안하게 회전을 돌면서 이 라운드 니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플러스 알파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던 이 바늘하고 거의 차이가 안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한 5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뜨개질을 했을 땐 얘가 가진 메리트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처음에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이 바늘에 가진 메리트가 또 하나가 있죠. 이 케이블이 편하잖아요. 케이블이 이렇게 날씬하기 때문에 코들이 지나가는 게 굉장히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뛸수 있다는 그 장점을 생각하면서 뜨는데 바늘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 바늘은 지금 굵기가 거의 균일해요. 그래서 끝부분 한 1cm가 안 되는 7mm 정도의 구간만 이렇게 가느다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잡았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늘 잡는 손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관절이라던가 이런 손에 가는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이 바늘 길이는. 그래서 진저가 얘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한 1cm가량 긴것 같아요. 근데 진저의 쇼팁은 너무 길죠. 너무 긴게또 안타까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길면 얘가 편안하게 떠질 수가 없다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매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너무 불편, 뜰 수가 없어져요. 점점 더. 그래서 진저는 완전 큰 용도에 적합한, 완전 큰 소매, 투엑스 라지 정도의 그런 소매를 뜰때더 편안한 바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이 정말 되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바늘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바늘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러니까 이 바늘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 길이도 이 정도면 뜰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장시간에 뜨개를 할 경우 이렇게 여기가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잡고 떠야 되는데 검지에, 오른손 검지에도 나중에 부담이 가지만 이 약지와 소지가 이게 좀더 이렇게 여기 잡는 부분이 더 꺾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이 꺾이는 각도 때문에 이두 손가락에도 부담이 너무 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뜨는 분들이나 손이 많이 작은 분들은 괜찮을 텐데 그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손에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시잖아요, 잡을 때. 그러니까 또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힘을 많이 안 주는 편인데 장시간에 뜨개를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세 개의 손가락이 다 아파요. 되도록이면 엄지에만 뜰때좀 이렇게 힘을 가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만 하루 종일 뜨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떴을 때는요, 아예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때는 또 그때대로의 라이키를 좀 잡고 뜨다 보면 손가락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 상태에서 얘를 바로 잡았더니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다가 오늘 이렇게 소매를 떴는데 거의 소매를 다 떴었어요. 그리고 코를 빼먹어서 다시 다 풀고 지금 요만큼 뜨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남아있어요. 다 떠야 돼요. 그래서 리뷰를 이렇게 한번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횡설수설을 해요. 수면 부족이라 위층에 이사를 와서. 자,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제 바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쇼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쇼팁이 그래도 근래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쇼팁 종류가 좀 다양해졌는데 차오구라고 이제 뭐 치아오구라고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름들을 굉장히 다 다르게 부르시는데 그 차오구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 이름이지만 중국에서 생산은 하고요.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우드 바늘보다는 메탈 바늘로 유명한데 메탈이 의료용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바늘이 쇼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때 탐욕에 불타올랐었는데 거기 바늘을 아직은 써보질 못했어요. 써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이고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케이블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바늘 그 스테인리스 부분에 대한 반응이 좀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여튼 그렇고 거기가 있고 그리고 뭐 이녹스라던가 아디라던가 이런 데서도 기존에 40cm 바늘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거기는 쳐다도 안 봐요. 그거는 뭐제 개인의 그 호불호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아, 여기 사라져, 숨겨져 있는 이 바늘만, 소매 바늘을 쭉 사용을 했어요. 이거랑 이제 DPN이라고 해서 더블 포인트 니들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장갑 바늘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막대 바늘 있잖아요. 양꼭지가 달린 막대 바늘을 주로 썼어요. 아니면 그냥 매직 루프를 하거나. 근데 매직 루프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건이 케이블의 유연성이에요. 케이블이 완전히 잘 접혀야 매직 루프를 할때 진짜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 이 고무수임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얘는 완전히 잘 접혀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뜰수 있는 반면 아쉬움이라면 이 고무수의 굵기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밀릴 때 코가 코를 빠르게 밀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무의 재질이다 보니까 코가 빠르게 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씬한 애들이 확실히 코는 빠르게 밀리죠. 이 케이블은 블랙 케이블이에요. 블랙 케이블이 예전에 나왔던 심포니 우드의 그 자줏빛 케이블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개선이 돼도 힘은 있는데 예전 것보다는 훨씬 더좀더 유연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매직 루프를 할때 힘이 들어가는 건 얘도 좀 있는데 그래도 예전 것보다는 낫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이 블랙 케이블하고 진저 케이블 두 가지가 좀 유연한 편이고 캐스피안이라는 이름이 맞나요? 하여튼 얘가 라디언트 컬러예요. 그래서 이 우드에 자줏빛이 도는 애가 라디언트고 캐스피언이라고 블루빛이 도는 아이가 또 있어요. 근데 걔는 케이블이 블루빛이 돌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거의 취조식으로 막 여쭤봤을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캐스피언이 가장 하드하다. 가장 비추한다. 케이블 상태가 가장 나쁘다. 예전에 그 자줏빛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스피언은 쳐다도 안 보고 이 라디언트를 구매를 했죠. 그래서 여튼 그렇고요. 얘는 바늘이 6개, 7개가 총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이렇게 사용 중인 바늘이고요. 사이즈가 보시면 3.5부터 있는데 3.5는 숏팁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심포니 우드라던가 혹은 여기에 이 니트픽이나 혹은 뭐 니프로나 얘네들은 바늘이 톱밥 바늘이에요 거의. 그래서 바늘이 통바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접합 부위가 잘 쪼개지는 편이에요. 그게 굉장히 심한 불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3.5가 굉장히 잘 부러지고요. 그 3.5는 되도록이면 메탈을 쓰거나 혹은 통바늘로 된걸 쓰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3.75나 뭐 4mm부터는 심포니 우드도 생각, 그러니까 아주 막100% 완벽하게 튼튼하다고 못해도 잘 버텨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6.0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굵은 바늘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고 케이블은 40cm짜리로 똑같은 게두 개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볍고 편안한 비닐팩이죠. 비닐팩. 이 비닐팩은 나중에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고 막 이러면 여기에 이 케이블이 쫙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아니면 이 바느씨랑 같이 합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닐팩류는 수분이나 이런 습도가 너무 높지 않고 이런 데 보관하시는 게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니픽스 사이트가 따로 있지만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 그 뭐냐면 배송비가 아마존에 이렇게 픽스된 배송비예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6불이었나? 5불이었나? 뭐 이렇게 좀 저렴했어요. 근데 직구를 하면 보통 배대지를 써야 돼요. 니픽스는. 그래서 배송
대행 업체를 사용을 할 경우 가장 저렴한 배송비를 쓴다고 해도 좀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배송도 니픽스에서 배대지로 가야 되고 배대지에서 또 저한테 오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려요. 아마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배송도. 그리고 이 바늘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불 정도, 아니야 50불 넘었어요. 그래서 배송비랑 같이 합해서 65불 정도 준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게 좀 됐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64.99불인가 뭐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60불 정도 하고 배송비가 한 5.99? 뭐 그쯤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 옷을 주로 뜨시는 분들, 특히 어린아이 옷 같은 걸뜰때 소매를 이걸로 뜰 생각은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성인 여성 중에서도 사이즈가 좀 있는 의류를 뜰 때나 오버핏 같은 경우 혹은 뭐 이제 아예 조금 큰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의 의상을 뜰때이 바늘은 정말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추천할 만하긴 하지만 얘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단점도 좀 있어요. 제가 지금 횡설수설 열심히 얘기했던 단점들, 손이 좀 아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각도나 구도가 너무 아쉬워요. 진짜 정말 아쉬워요. 진저가 이 뒤에 이 메탈 부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한가? 훨씬 더 짧더라고요. 지인은 진저도 구매를 하셨거든요, 저한테서. 여튼 그래서 그 진저는 여기가 훨씬 짧기 때문에 이 뭐랄까 바늘 길이에서 이쇠 부분이 먹고 들어가는 게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저 구조로 얘가 나왔더라면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시움이 많이 적었을 것 같은데 얘는 여기가 너무 많이 깎여 들어가면서 딱딱한 부분이 너무 긴 거죠. 이렇게 이걸로 보면 덜 느끼는데 이걸로 보면 많이 느껴져요. 이게 너무 길죠,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진저가 더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나? 제가 지금 사진 좀본지 돼서요. 하여튼 요 섹션, 쓰댕 부분이 굉장히 짧아서 훨씬 더 진저의 그 구조가 저의 눈에는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얘가 진저의 그 길이를 갖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스틱 부분이 지금 길잖아요. 이 스틱 부분이 길기 때문에 더 작은 원형을 뜰때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길이는 긴데 손가락은 이제 지지하는 힘을 받기가 여기가 경사 때문에 힘든 거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꺾여버려요. 이렇게 잡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고요. 아, 뜨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뜨는 걸 보여드린다는 게 말만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렇게 뜨다 보면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고 검지가 갖는 부담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줄 부분에다 지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지가 갈 곳을 잘못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많이 이렇게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프더라고요. 오래 뜨니까. 그리고 엄지를 사용해서 좀 밀고 자시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뜨지 않는다면, 네, 뭐 그리고 적응을 좀 한다면 손가락을 단련을 좀 시켜서 적응을 또 한다면 또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것 말고 쓸만한 게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죠. 진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늘이 얘보다는 2cm 정도가 더 긴가 그래서 작은 소매류는 진짜 힘들고요. 여성 옷 중에서도 조금만 더 작아져도 아마 이것도 못뜰 거예요, 진저로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좀 루즈핏이거든요. 소매가 많이 큰 편인데 그래도 뜨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늘 정도가 여성복에 좋고 아동용이나 여성복 중에서도 타이트한 저 정도 5 사이즈 정도에서 타이트한 소매를 뜨게 될 경우에는 23 바늘을 거의 쓰세요. 이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안 떠져요. 여기가 쫙 벌어져요, 코가. 지금 여기는 크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이 쇼팁이 소매가 사람들이 되게 뜰때 소매 자체의 힘듦이 이 원형 뜨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펼쳐서 떠도 뭐 이렇게 쉬운 만만한 녀석은 아닌데
꾸미는 것보다는 원형뜨기가 더 낫다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원형뜨기를 다들 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쇼팁 궁금증, 쇼팁에 대한 막 그런 애타는 갈망 이런 것 때문에 직구로 이것저것 질러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 다른 분들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제가 쓰는 이번에 새로 바늘을 얻게 돼서 선물 받아서 쓰게 되는 이 니픽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다른 바늘에 대해서 뭐 초이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정말 다양해서 그렇다면 좋겠지만 이 바늘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이 바늘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많이 많아졌고 선택할 게 있다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리고 더 편하게 뜰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텐데 혹시라도 고민이 많으셨다면, 그리고 이 라디엔트 바늘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한번 제가 뜨는 거 이렇게 보시고 저의 이 리뷰 후기를 참조를 해서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가격이 완전히 막 엄청 비쌌으면 부담스러워서 못살것 같은데 가격도 이 정도면 뭐 합리적인 편이죠. 케이스가 거품이 빠졌잖아요. 비니로 케이스. 이렇게. 케이블은 근데 저는 제 성향에선 이 케이블이 두 개만 있으면 안 돼요. 다 껴져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줄 이거 끼는 걸 굉장히 귀찮아해요. 자주 막 뜨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 그리고 조립식을 쓰실 때 이게 뭐냐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키퍼 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뜨다가 이 바늘을 써야겠어. 그럼 얘를 분리해서 다른 케이블에 꽂아서 쓰고요. 얘는 여기다 끼워 놓는 거예요. 케이블에다가 돌려서. 그렇게 사용을 막아서 쓸수 있는 그런 거라, 이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소매를 먼저 뜨질 않아요. 소매를 나중에 뜨는 사람인데, 소매를 나중에 뜰 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끈을 껴놓기도 하고, 저는 리본을 주로 써요. 그리고 뭐 실을 껴놓는 분도 있고, 혹은 바늘을 껴놓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이 케이블을 바늘을 꽂아서 끼워놓고, 홀드해 놓고, 그리고 나서 뜨면 좀더 편하겠죠. 뭐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임새가 또 들어있어요. 짠! 이 조임새를 수도 없이 많이 케이블만큼 다들 갖고 계신데 이걸 다 버려요, 막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홀이 있어요. 두 개의 홀 중에 당연히 들어가는 홀에 넣어야겠죠.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홀에 넣으시고 여기가 조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꽉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쪽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잡고요. 얘를 돌리는 거죠. 그래야 훨씬 더 편하게 돌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더 힘을 줘서, 그렇다고 뭐, 바늘 부셔질 정도로 힘을 주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늘 부셔져요. 쫙, 쫙, 쫙 해서 힘을 가볍게 줘서 돌려서 좀더 조임을 단단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뜨개를 하면서 이 원형뜨기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편물이 막 이렇게 막 회전을 하잖아요. 나선형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가 돌아가요. 그리고 이 줄이 막 꼬여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풀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아, 이거 풀려서 코가 다 빠졌네. 불편해 죽겠네. 뭐 이런 초보들의 후기들이 간혹 나와요. 인터체인지 사용할 때 이거를 안 조여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손으로만 돌려서 채우게 될 경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요 녀석 활용을 좀 해주세요. 요 조임새 녀석을. 요걸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조여서 사용을 하면 코가 빠지는 불상사가 없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횡설수설 정말 수다 좀 오랜만에 엄청 폭풍 수다를 했는데 쇼팁 한번 구경을 시켜드려 봤고요. 뭐 저는 지금 이거를 좀 썼더니 제가 이거 후기를 쓰려면 옷을 한벌 떠봐야 후기를 항상 어디서든 말을 하는데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약간 진해졌어요. 광도 좀 반질반질하게 더 나요. 근데 이런 좀 가격대가 있는 바늘은 원래도 바니쉬 처리가 좀 되어 있어요. 보시면 광택이 살짝 나죠. 근데 뜨개를 하다 보면 더
더 고강이 되고 색깔이 더 진해, 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나중이 되면 제 심포니 바늘이 원래 굉장히 밝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안트처럼 밝았는데 보시면 이두 개도 지금 색깔이 좀 달라요. 굉장히 진해지고 고광택이 되죠. 얘는 오랫동안 정말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아, 하나 더 얘기를 해야겠다. 까먹을 뻔했네요. 어디 갔어? 니픽스가 원래 더 날카로웠거든요. 이렇게 팁이 더 뭉툭해졌어요. 얘가 지금 바늘이 하나 굵기는 하지만 팁이 훨씬 더 뭉툭해서 예전하고 이 초기 버전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불편한 사람이 많아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 뚱뚱해진 느낌이죠? 같은 호수예요. 물론 컬러 때문에 얘가 지금 뚱뚱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끝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달라요. 떠보면 더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니픽스, 그러니까 니프로 바늘의 특징인 뾰족한 팁, 레이스 팁 부분이 이렇게 좀 이도 저도 아닌 굵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흔한 바늘 굵기거든요. 그래서 그 날렵함으로 이렇게 떠지는 편안함이 사라지고 그냥 무난한 바늘로 바뀌었어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건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뜨개 니터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반영을 많이 해준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졌던 장점이 사라지는 것도 되니까 물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니픽스 바늘 이 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뭉툭해지기까지 했다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뭐 가격 가성비는 이게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슈팁은 특히나 얼마 안 쓰는 바늘이라 무조건 사라고는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옷을 줄여 뜨시고 소매를 넉넉한 그런 핏을 많이 뜨는데 내가 너무 불편했다. 그러면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소매류를 안 뜨고 옷도 잘안 뜬다면 얘가 사치품이 되겠죠. 사치품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소중한, 굉장히 기묘한 도구가 되느냐는 그 개인의 뜨개 라이프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슬기로운 현명한 도구 구매와 지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